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월의 학생들이 영월의 모습에 대해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보러 갈까요? 먼저 조선의 6대 왕인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한 곳인 청령포로 가보시죠. 저는 영월 하면 단종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영상에 나오는 청령포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 청령포의 내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마련되어 있어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넓은 소나무 숲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조선시대에 단종이 유배를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청령포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고 어린이 기준으로는 2,0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단종의 묘인 장례로 가실까요? 단종의 무덤인 장례입니다.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릉의 내부에는 단종이 유배되어 있던 청령포의 옛 사진과 유배를 갈 당시의 관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릉 주변에는 산책로도 구성되어 있어 단종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산책로를 걸으며 장릉의 풍경을 담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교사를 꿈꾸는 영월의 학생들이 교육활동도 한다고 하는데요. 봅시다! 저는 선생님께 편지를 미리 써왔는데요. 우리 아저씨만 요양원에 가서 마음이 아프지.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했어, 지금. 아, 맞아. 봅시다! 자, 그럼 해볼까? 대답 다 해줘. 네. Where is the school? Those days of love and sorrow. Where is the police office? Those days. Oh. Those days was love and right. It's a very. 오. 이번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 코로나 현황에 대해 친구들이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요. 알려주세요! 네. 7월 28일 기준으로 영월군 코로나 발생 상황은 감소세에 있다가 7월 18일부터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해결할 방법으로 청령포 산림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월군에는 청령포가 있죠. 청령포엔 큰 소나무 숲이 있는데요. 소나무에선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피톤치드는 항균 항바이러스의 면역 효과가 뛰어나고 심신 안정과 생리 기능까지 활성화시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해줍니다. 현재 영월군에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해 심리 상담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상담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우울증에 효과적인 대화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로나와 디지털 발달의 영향으로 키오스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에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학생들이 그 사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고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습니다. 다음은 결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현금 결제가 안 되는 키오스크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영수증 발급 여부까지 누르면 결제 끝! 다음은 학생들이 영월군의 상동읍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함께 봅시다. 학교 수업 시간에 우리 지역 상동이 폐광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동 답사를 가보았고 낙후된 환경을 보며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개선 방안을 모색하던 중 외국 기업이 상동 광산을 재개발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인구 증대가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광산 재개발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심리효과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했고 관광 유도를 통한 지역 부흥을 위해 시골 특성을 활용한 한광촌 관광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영어를 배경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